안녕하세요, 레이캣입니다. 오늘은 고양이가 좋아하는 습성 중 하나인 흔히 무릎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 무릎을 고양이는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 한 번씩 무릎에 올라와서 제 무릎을 침대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양이가 사람 무릎을 저는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 무릎이 침대나 소파 같은 그런 역할도 있지만 겨울에는 이렇게 무릎에 올라오면 따뜻해서 서로 체온을 나눈다고 할까요? 어쨌든 기분이 좀 저도 괜찮은 편입니다. 무릎에 고양이가 올라와 있으면 무릎에 올라와서 이렇게 그루밍도 하고 장난도 치고 애교를 꽤 많이 부립니다. 가끔 일할 때 올라오면 참 귀찮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면 귀여워서 그냥 놔두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놀고 있을 때는 영상으로 찍기가 조금 힘드네요. 1월은 오드아이라서 특히 눈이 참 이쁘게 보입니다. 이렇게 근접샷으로 하면 이렇게 잘 놀다가도 자기 기분에 따라서는 또 훌쩍 뛰어내려가 버립니다. 지금 틀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어. 고양이가 내려간 뒤 옷에 보면 엄청난 틀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